안녕하세요. 작곡가 슈퍼창타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커즈와일이라는 회사하고는 사실 인연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악기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좋은 악기니까 한번 저를 믿고 제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음악 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커즈와일 K2500 옛날 거 있잖아요. 그거 썼었죠. 예전에 처음 썼었던 거 그건데 그때는 어떠한 그 음색에 대한 어떠한 저만의 생각과 이런 그 중심이 없었을 시절이고 이제 악기들을 하나씩 만지고 알아가면서 아 이 악기는 어떤 악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사실 PC3 LE를 만지면서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외국 아티스트들이 이제 어떤 악기를 쓰는지를 사실 이 악기를 들어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외국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해봐요. 그리고 어떤 악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지도 써보고 찾아보고 또 이런 악기상가에 가서 직접 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악기를 선택을 하긴 하는데 악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하려는 음악의 장르하고 굉장히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MPC라는 악기는 힙합에서 굉장히 유명한 악기인데 내가 뭐 트랜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MPC를 쓸 이유는 사실은 없잖아요. 그렇죠? 어떤 장르, 내가 어떤 장르를 할 때 이 건반에 있는 이 소리가 좋든다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대중음악이에요.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 앨범부터 뭐 쭉 제가 했던 곡들이라든지 저는 뭐 박현빈 트로트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음악들을 쭉 들어보면은 다 다른 장르죠. 다 다른 장르인데 사실 그 장르 속에서 제 색깔이 나게끔 아주 요만큼의 0.1%의 그 양념을 넣긴 합니다.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저만의 양념을 넣긴 해요. 그렇지만 다 좀 다르게 가거든요. 근데 그게 저는 대중음악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한 가지만 쭉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해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은 딱 대중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특정 장르는 없어요.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음악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소리 나는 거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.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작곡가를 하면서 앨범을 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제 음악을 난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더 멋있게 표현을 해주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사실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사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전자악기 위주로 가는 댄스하고 리얼 사운드를 위주로 가는 댄스하고 분류가 좀 되죠, 확실히. 그래서 악기 선택을 할 때도 피아노 소리를 하나 골르더라도 이제 좀 전자악기 위주의 댄스를 하는 팀들은 어떤 이펙팅적인 사운드가 강한 소리를 선택을 하는 반면에 리얼 악기가 위주로 가는 댄스 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올드한 소리를 찾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릴리즈라든지 이런 걸 만져서 더 올드하게 그냥 아주 그냥 피아노도 막 곰팡이 푹 쓰는 그런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 같이 만들어서 작업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R&B를 느린 템포의 R&B라든지 발라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리얼 악기하고 근접하게 패치를 고르기도 하고요. 이거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후배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
어떤 사람, 어떤 작가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어떤 상사 밑에 있더라도 저는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테크닉적인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, 배우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못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제 스승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스승님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거, 뭐 이렇게 뭐 코드워크라든지 이런 걸 배울 생각을 했었다면은 아마 음악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의 그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을 알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선생님을 알겠더라고요. 그 선생님의 음악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가수 친구들하고 앨범 작업을 할 때 가장 첫째 중요한 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제일 전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회사 미팅을 할 때도 뭐 그 가수 친구들의 춤 실력이라든지 보컬 실력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같이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밥을 함께 먹으면서 네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류되는 게 앨범 작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포르테 악기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가상악기 같은 그런 그 리얼함이 사실은 있어요. 그래서 좀 놀랬고 와 이거를 하나씩 패치를 다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실. 근데 일단 색깔이 되게 기존의 뭐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뭐 피아노로 예를 들었을 때 악기 소리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음악들에 이렇게 묻혀서 저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치면은 이 포르테 같은 경우는 꼭 그 연주장의 근처에 제가 이렇게 와서 듣는 듯한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악기 패치의 용량이 굉장히 크고 뭐 이래서 그 리얼함이 더 이렇게 좀 강해서 그런 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포르테로 작업한 것들 뭘 들려주면 좋을까 하다가 그 앨범에 또 소소라는 곡이 있어요. 두 번째 트랙 그것도 제가 만든 건데 그것도 포르테로 사실 작업을 했거든요. 건반이 뭐 중간중간 제가 뭘 여러 가지 만지긴 했어요. 뭐 근데 만지는 것도 어떠한 막 계산적이게 만진 게 아니라 사실 두서없이 많이 만져요. 이렇게 막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. 근데 포르테 빈티지 업나이트 소리 있거든요. 이 소리 그 소스란 곡의 처음에 그 테마거든요. 그 뭐 이렇게 해서 이 곡이 이렇게 만들었죠. 만들어진 곡이에요. 뭐 솔로 피아노 피아노 이런 약간 잔향들이 진짜 어디 이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바에 와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카즈와의 브랜드 솔직히 얘기하면요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전통에 너무 이렇게 딱 가는 브랜드인 것 같은 마음이 있죠.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커즈와이를 찾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너무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막 가상악기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는 거의 다 가상악기 세상이잖아요 지금요.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뭔가 커즈와이만의 딱 그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즈와이 소리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커즈와일 어때? 건반 어때? 하면은 커즈와일 건반 유명하잖아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도 커즈와일 건반은 무조건 좋은 소리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. 커즈와일 브랜드는 그런 점들이 사실 그렇게 저한테 비춰지고 있는 브랜드고요.
계속 그런 위치를 유지해가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어요. 얼마 전에 김범수 그 형의 앨범이 나왔죠. 그 앨범이 나오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일본에서 나올 이제 2PM 친구들의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. 또 그 외적으로 국내 활동될 음원들도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신인 정말 재밌는 지금 그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신인들 거 작업하고 있고요. 뭐 이렇게 계속 곡을 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